목욕 끝나고 지금 여기 목욕탕에서 나왔어요. 아우 개운합니다. 2,000원 아니 20원? 4,000원 한국돈 4,000원으로 대중목욕탕 들었는데, 뭐 한국하고 모르겠어요. 제가 대중목욕탕 이용한 지가 몇십 년 돼갖고 한국에서도 제가 아는 기억으로는 뭐 그렇게 별반 차이가 안 나요. 저 남탕 이제 돈 내고 남탕으로 들어가면, 문 열고 들어가면은 이제 사물함이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옷 갈아입고 또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제 문이 있어요. 그러면 이제 거기 이제 샤워하고 욕탕이 있고, 이렇게 샤워하는 데가 있고, 글로 쭉 들어가면은 이제 탕이 좀 있는데 작아요 여기는. 그리고 물을 손을 만져보니까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더라고요. 거기서는 이용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. 물도 좀 혼탁하고. 그리고 나서 이제 습식 사우나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도 전혀 가동이 안 되는 것 같고, 옆에 화장실이 있고, 화장실은 자식이 아니라 그냥 하는 거. 저는 그게 오히려 편하더라고요. 그냥 어디 공중 화장실 갔을 때 이렇게 앉게 되면 거 위에 닦고 화장지 놓고 그리고 앉고 그런데, 이런 거는 그냥 뭐 엉덩이 부분에 그냥 닿는 부분이 없으니까 저는 오히려 이런 게 훨씬 좋아요. 편하고 뭐 몇십 분 앉아 있는 거 아니니까, 잠깐 뭐 1, 2분 앉아 있는 거니까 그게 편하고. 그 다음에 이제 샤워기 있고 그냥 샤워만 하고 왔어요. 물은, 물 조절은 안 되더라고요. 근데 딱 적당하게 뜨겁게 이렇게 맞춰져 있어요. 뭐 살이 뭐 뒤지도 않을 정도, 뒤지도 않고 뭐 그렇다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하지도 않고 따뜻하게 샤워할 정도로 그런 온도가 딱 맞춰져 있더라고요. 그렇습니다. 제가 중국에서 처음 목욕탕 이용한 후기를 말씀드려 봤습니다. 괜찮아요. 가성비 그냥 좋습니다. 4,000원이면 뭐 20원이면은 아주 좋은 것 같아요. 이렇게 차로 여행 다니면서 뭐 2-3일에 한 번씩 이렇게 샤워할 수 있다는 것, 그리고 뭐 대중목욕탕이 많이 있다고 하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래서 굳이 차에다가 샤워 시설을 안 만들어도 될 것 같아요. 모르겠어요. 앞으로 어디로 가서 이제 또 없을 때는 또 이제 뭐 없는 대로 뭐 쓰겠지만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. 그리고 내가 이제 여기 캠핑카 개조하는데 거기다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. 여기 이제 샤워 시설 없으니까 중국에는 대중목욕탕이 많이 있지 않느냐고. 그래서 대중목욕탕 뭐 한 2-3일에 한 번씩 이렇게 들르면 되지 않겠냐고 그랬더니, 목욕을 그렇게 자주 하네 샤워를. 아니 그럼 너는 샤워를 얼마마다 하는데? 그러니까 열흘에 한 번 한대요. 그래서 아니 집에서 사는데 왜 열흘에 한 번에 하냐고, 매일 하지 않냐고 그랬더니, 샤워할 때 차갑다는 거예요, 춥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런 거를 중국 사람들이 막 안 씻는다고 이렇게 욕할 게 아니라, 왜 그 사람들이 샤워를, 목욕을 자주 안 하고 오랫동안 안 씻고 그런 거를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정말 춥거든요. 제가 호텔에 있을 때도 추워서 샤워하기가 싫었어요. 정말 그 일 끝나고 캠핑카 개조하고 일 끝나고 이제 호텔에 갔는데 그 뭐야 공기도 방도 안 따뜻고, 그 다음에 그 뭐 샤워기에 물을 틀었는데도 5분 10분이 돼도 그냥 미지근한 거예요. 그러니까 아우 추워서 도저히 샤워를 못 하겠더라고요. 그래서 참고 머리만 감고, 그 다음에 이제 또 일찍 갔을 때는 그나마 이제 또 뜨거운 물 나올 때가 있어요. 그때 하고 그랬거든요.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어려운 것 같아요. 좀 낙후됐다고 해야 되나? 표현이. 그러니까 집 안에서 샤워하는 그 시설이, 환경이, 조건이 그렇게 좀 썩 괜찮지가 않은 것 같아요. 이 한겨울에. 그래서 열흘에 한 번 이렇게 샤워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런 거는 욕하고 뭐 이렇게 탓할 게 아니라 이해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. 우리나라 옛날 70년대 또 그러지 않았나요? 아무튼 그런 거는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. 아무튼 시원하게 샤워
샤워하고 나왔습니다. 자, 그러면은 또 오늘 밤 또 어디서 자야 될지 뭐 크게 걱정은 안 해요. 좀 외곽으로 빠지면은 뭐 이런 상점 안에 주차장 뭐 그러니까 도로변 거기다도 뭐 많이 하더라고요. 그래서 거기다 이제 차 주차하고 잘 곳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